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미니카는 레이스팅거. 레이스팅거라고 하는 이게 우리는 챔피언에 나왔던 미니카죠. 우리는 챔피언에서 그 나쁜 놈이 반지를 끼고 조종해가지고 앞에서 똥침을 놔버리는 악당 미니카 레이스팅거 한정판 미니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 뽑기 한정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박스에 있는 게 메인 모델이고, 보시면은 빨간색, 검정색, 보라색, 흰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오늘 만들 거는 검정색, 여기 메인 모델, 박스 아트에 있는 메인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메인 모델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뽑기 같은 경우에 흰색, 검정색이 제일 비싼데, 검정색이라 가지고 오늘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때깔이 제 얼굴처럼 고울 예정. 박스 보면은 우리는 챔피언 잼민이들이죠. 호야랑 여리가 이렇게 보이고요. 나이트시커 슈퍼 원샷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거 흰색은 만들었습니다. 흰색은 만들었었는데 검정색 메인 모델은 얼마나 예쁠지 보도록 할게요. 제품 번호는 여기 밑에 있는데 92329번이고요. 92329번. 이건 한국에서는 못 구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못 구하고 일본에서 뽑기로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본에는 매장 가면은 웬만하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뽑기 킷들이 일본 가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국이 코시국이니만큼 일본 못 가는데 여러분들의 그 아쉬움을 제가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미니카 조립으로. 박스 오픈해가지고 안에 구성품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없어요. 아, 이거 이제 일본에도 이제 없어요? 원래 매장 가면 있었다고 하던데. 4-5년 전에 다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놔두면은 돈이 된다. 저는 안 놔두죠. 돈을 갖다 버리는 지금 그런 느낌. 그럼 박스 오픈해가지고 안에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스 오픈. 자, 이렇게 박스 오픈했고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먼지 왜 이렇게 많아? 자, 먼지가 엄청나게 묻은 타이어가 있습니다. 일반 슬릭 타이어, 검정색 타이어가 있고요. 이 먼지를 털어줄게요. 검정색 슬릭 타이어가 있고요. 셰시는 노란색 셰시네요. 슈퍼 원 셰시인데 노란색 슈퍼 원 셰시. 어우, 너무 특이한 피카츄 색깔 셰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너무 예뻐버리고. 휠이 지립니다. 뽑기 시리즈는 진짜로 항상 휠이 지려요. 휠이 아주 지려버립니다. 아, 조금 지려가지고 지금 팬티 크롬 레드입니다. 크롬 레드, 소경 크롬 레드. 이쁘니까 부분 도색이랑 모터 지지기 콜. 부분 도색 할 건데 할 때 있으면 제가 할게요. 할 수 있으면. 크롬 휠이 있고요. 자, 그리고 검정색으로 된 A 파츠가 있네요. 검정색으로 된 슈퍼 원쉐시의 A 파츠. 근데 이게 슈퍼 원쉐시가 진짜 워낙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럴 때 나온 셰시라 가지고 모터 지지기를 하든 뭘 하든 속도는 많이 안 올라올 건데 기본 상태에서는. 자, 일단 오늘 모터 지지기랑 다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어랑 모다가 있고요. 기어는 느린 기어입니다. 베이지색 갈색 4:1의 기어가 들었어요. 바퀴도 작은데 기어까지 느려버린다? 그러면은 거의 경운기라고 볼 수 있죠. 저보다 느릴 겁니다, 달리기가. 하지만 우리는 이걸 위해서 이 미니카를 만들죠. 요 카울, 레이스팅거의 카울이 있습니다. 카울, 검정색 카울이라 가지고 개멋지네요. 원래는 얘가 은색도 아니야. 약간 회색 비슷한 색깔인데 검정색으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너무 예쁘게 완성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레이스팅거 나이트시커의 스티커 빠바밤. 우와, 호랑이가 아니고 이거 약간 레오파드 무늬 같기도 하고 스티커가 리얼로 개 예쁩니다. 이거 검정색에 붙여놓으면은 진짜로 그 약간 배트맨 느낌도 날 것 같고. 흑호의 해, 올해가 이제 2022년 흑호의 해니까 약간 검정색 호랑이 느낌도 나고. 자, 그리고 설명서 부분 도색 할 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골드! 얘네 골드로 도색해줘야 되네. 골드 색상이 제가 있을 거니까 라카치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파이프는 은색으로 도색하라고 하네요. 은색으로 그럼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부분 도색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부분 도색을 얘네를 그냥 떼가가지고 얘네 금색으로 도색하도록 할게요. 금색 도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짠! 요렇게 금색 라카로 도색 금방 하고 왔습니다. 자, 금색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놓고 옷을 좀 벗고 이제 조금 법방 아닙니다. 법방 아니에요. 옷을 그냥 답답해서 벗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은색 도색을 칠해야 되는데 보자. 모로토우 크롬 라크로 크롬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상남자의 거친 손길, 가끔은 섬세하게.
오케이. 벌써 다 칠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은색 칠했습니다. 자 부분 도색 끝났습니다. 부분 도색 끝났고 이제 부품 분리 얘네들 다 해가지고 조립 시작하도록 할게요. 조립 렛츠고. 휠 진짜 이쁘네요. 빨간색. 자, 휠 돌리기. 렛츠고. 오, 개 털려버리고. 요번에 좀 틀리는 것 같다. 인정. 아 근데 이게 슈퍼건 셰시가 엄청 유연하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자! 와 하나도 안 올라오네. 오 간다! 아 안되겠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똥모다에 밀리텍 칠해줘야지. 오 오케이 정도면 됐어 정도면 됐어. 역시 밀리텍이 최고야. 아 이거 하필 또 롤러도 고무링 롤러네요. 고무링 롤러라 가지고 속도가 정말 느리겠는데. 자 이렇게 노란색, 검정색, 그리고 빨간색 조합의 슈퍼 원쉐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색깔 조합은 상당히 컬러풀하고 너무너무 예쁜 색깔 조합의 미니카인데요. 자 이제 시작이야. 피카츄 색깔. 그리고 오늘 만든 얘 시속 체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킬로나 나올지. 자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로는 짐작이 별로 안 되는데 시속 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속 체크 렛츠고. 힘 좋아. 가자. 20km 가자. 20km 18 19. 자 이게 바퀴도 제일 작은 소경이고 그리고 기어비도 4:1 정말 낮은 기어비다 보니까 속도가 20을 넘지 못하네요. 밀리텍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9km 최고 시속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아까 부분 도색 해놓은 자 뭔가 벌써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 스티커 다 붙이고 I wanna see the light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See the light. I wanna see the light. 자, 이렇게 레이스팅거라고 하는 미니카 이게 무슨 버전이죠? 나이트시커 버전 메인 모델 완성을 했는데 너무 예쁘네요. I wanna see the light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고급진 약간 뭐 방패 모양 같기도 하고 악당의 진수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디자인의 미니카가 이렇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시속 체크는 아까 19km 나왔죠? 근데 너무 예쁜 미니카라 가지고 지금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이거 빨리 그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당분간은 요 미니카는 팔 계획은 없습니다. 유광 마감 마렵네. 저도 아까 그 생각도 했어요. 유광으로 마감을 할까 하다가 유광 마감하면은 이 크롬의 광택이 또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광 마감이 조금 마렵긴 한데 일단은 요 상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도 예쁘고 앞모습도 예쁘고, 그리고 요거는 뒷모습까지 예뻐버리는 그런 미니카. 자, 그러면은 얘 트랙 주행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주행 19km 슈퍼원 90cc의 속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트랙으로 레츠고. 와, 심각하게 느려버린다. 진짜 요즘 미니카들에 비해서 심각하게 느립니다. 코너 감속이 고무링 롤러다 보니까 엄청 심해버리네. 그래도 카울이 워낙 예쁘니까 뭐 이 정도로 만족. 이쁘긴 개 이쁘네. 진짜 요 근래 만들었던 미니카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은데.